오늘은 가지 무침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양파를 밑에다 좀 깔고요. 바로 그 자리에서 무치려고. 좀 익어야 되니까 양파를 깔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는 반 정도만. 가지 양파 무침. 물을 조금 넣고요. 그대로 그대로 넣어주면 됐어. 물기는 다 없애고.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그래서 밥 한 모금을 딱 접시에 양념장을 넣어요. 이렇게 접시에 담아주시면 양파 가지 볶음 완성. 가지 무침이에요. 이건 볶음이 아니고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저는 맛있게 먹겠습니다.